7,000m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맨몸으로 뛰어내린 남자가 있습니다. 시속 200km 속도로 2분 동안 낙하했는데 무사히 땅을 밟았습니다. 한 스카이다이버의 목숨 건 도전을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마득한 상공에서 한 사람이 빠른 속도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낙하산 없는 맨몸입니다. 보기에도 아찔해 보이는 낙하 속도는 시속 200km. 지상을 향해 한참을 수직 낙하하더니 마침내 대형 안전고무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낙하산 없이 고도 7,600m 상공에서 자유낙하에 성공한 겁니다. 주인공은 미국의 스카이다이버인 42살 루크 에이킨스입니다. I mean, I'm almost levitating. It's incredible. The words I want to say I can't even get out of my mouth. It was... 에이킨스는 낙하산을 맨 3명의 스카이다이버들과 함께 7,600m 상공에 떠있는 비행기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2분 만에 20층 건물 높이에 설치된 가로 세로 30m 크기의 안전 그물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초속 5m, 10m만 해도 낙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낙하가 바늘구멍 뚫기 뭐 이 정도. 18,000번의 스카이다이빙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이킨스는 아이언맨 3 등 여러 영화의 스턴트맨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